나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 살바바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며 나마카리다바이 마말야 파로기제세바라 다바니라가타 나마카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옴 살바보다나 바바마라미수다감타나타 오마로게 아로가마지로 지금 차가 다 분산돼서 지금 차가 1호차를 꼭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 1호차랑 가까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올라가. 광장에 내일 출입기가 출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순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하세요. 자, 육복공양교 올라오시고, 쪽으로 공양교 앞에 놓으시고 기도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조심. 네, 조심 올라. 네. 감사하시고. 이 여섯 가지 공양을 의미하는 것은 육파라미를 정성을 향로에 하려서 사는 순간 번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온 우주 법대 청정해탈 염원하옵니다. 개정의 청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 백천세까지 풍도록 하옵소서. 온 우주 널리 퍼져 승소로운 향기로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하옵고 동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성경이어서 놀랍습니다. 진리의 캄캄한 두려움과 어리석음 금세 법비를 내려 구하라 감로의 근원인 부처님께 차를 바치고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가의 감로의 청정한 자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이 불량하여 성경의 맑은 자의 힘든 수행이 필요합니다. 청황정 백학생의 주화를 탑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의 성덕을 과일 공양은 보리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보리가 싹튼다는 것을 저희가 지을 공덕 하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평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부사의한 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모두 먹고남을 한 줌의 쌀을 손에 쥔 농백에 공덕을 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공덕을
살바 먹자 성지 사자야 사바 옴 살바 먹자 모태 많이 받네요 옴 많이 받네요 옴 많이 받네요 아프네 옴 살에 주래 죽게 사바 우리 몸살에 주래 죽게 사바 우리 남은 지속 대중께 아주 빨보리 같아 오늘 정의 수건령 아동국의 정신 오늘 숙복 현장 공공중생 속불도 여의 심폐하여 오늘 영의 상악도 가족들과 함께 백발 사변을 하시는 이사님하고 같이들 따라서 연어장 사자자에 앉아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해탈 대세력 보의당 해탈 모든 희유한 일을 보고 듣는 생각 생각에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깊이 들어가 편안하게 머물러나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만났으며 묘등 공덕당 부처님 어떠한 생각들은 잠시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기 위해서 눈을 감고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한 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난해 내가 다하지 못한 것들이 올해는 이루어지려나 하고 무언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은 가는 것은 가는 것대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미운 것은 미운 대로 못 이룬 것은 못 이룬 대로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꽃다운 청춘 젊음을 빼앗아가는 세월이라고 하지만 그 세월은 언제 해가 지날수록 절해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전 읽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뭔가 더 부드러워지고 포용력이 넓어지고 부닥치고 삼법인을 온전히 알아서 번뇌와 괴로움의 실체를 알고 세상 만사가 무상함을 아는 사람 산이 높다 해도 산이 높다.
어디엔가는 허물어지며 언젠가는 허물어지며 큰 바다가 깊다 해도 큰 바다가 깊다 해도 마를 날이 있나니 마를 날이 있나니 해와 달도 때가 되면 해와 달도 때가 되면 모두 없어지리니 모두 없어지리니 어느 한 물건도 어느 한 물건도 무상함을 벗어나지 못하네 살아 있는 자, 젊었던 아름답던 그 용모는 늙어 쭈그러지고 강하던 그 힘은 무상한 육신을 버린 날이 있었으니 범부들에게 권하노니 진실한 가르침을 잘 들어서 다 함께 무상을 벗어나 마땅히 불사의 문으로 들어가 번뇌를 제거하여 열반낙을 누려보세 그렇습니다.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순례에 이 스님이 드리는 말씀은 재행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니 집착할 것도 없고 변한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변한다고 다툴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고 보이게 안 보이게 부처님께 원하는 것이 많고 기원하는 것이 많아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언제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인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행무상을 알아서 욕망을 줄이지 않고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밥 먹고 옷 입고 잠자는 그것뿐이라고 알렸습니다. 불교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조자와 어묵동정에 즉 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넓고 큰 설법이요 산천초보 그자의 그것이 84,000 법문임을 알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산천초보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진리 그 자체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우리의 삶은 스님은 자네는 아침을 먹었는가 하고 되물어 봅니다. 제자가 네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가서 그릇을 씻어야지 하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물었겠나이다. 깨달음 그것도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겠나이다. 비 내리고 눈 영상 법문에서 해목 관찰 중생 선지식 법문의 핵심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열 가지 바라기를 시키면서 번뇌가 바로 우리 소리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해년 올 한 해도 열심히 정진하여 변함없는 참나를 찾아갑시다. 선제 동자의 구법 정신을 배우고 선지식의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해탈 경계로 들어갑시다. 해탈 경계로 들어갑시다. 성불의 길로 나아갑시다. 성불의 길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언제나, 나의 백팔 도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과 지금 만나기 1년 만에 만났죠. 아주 또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 사절단들이 약 45개국 여성들이 저희 도안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물도 수송하고 아주 미인들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꽃다운 미인들 앞에서 꽃밭이 처음 있어봤어요. 아주 그렇게 꽃. 근데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더 꽃, 더 아름다운 꽃이야. 그래서 뽑힌 여성들이야. 그 지덕체를 가진 여성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예, 온 겁니다. 그 사실, 아름다운 여성들. 지덕체니까 아름답잖아요.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그.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이유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생각 때문에 스님을 명심하겠나이다. 나도 고 나의 것도 없음을 알아 만사에 집착하지 않겠나이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한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합창 봉정과 탄정하다. 잘생긴 목조 석가 열애 불상 봉안한 단아한 자태 보광전. 토벽에 진채로 그려진 비천도 백묘화인 나한도. 묵화인 산수 인물도와 대나무 매화 다양한 화재 가지고 곳곳에 진채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감탄 불러 일으킨다. 임진왜란 당시 드넓은 호남평화 눌러준다는 진압사찰로 처형대사 승경 일으킨 호국도량 청동은잎의 또 다른 향기에 흠뻑 취한다. 하늘 한번 보세요. 예, 마지막에 그 하늘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니까? 지금 여기 사람이 있는 곳이 보살의 자리입니다. 보살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몸이 지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살은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써야 합니까? 세상의 어지러움을 살피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야만 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겠습니다. 위로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평안한 휴식의 그늘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살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헛된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높이고 자유와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보살한 이들의 소원에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되어 다짐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살입니다. 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설령 청하지 않아도 벗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거늘 하물며 이렇게 우리 숭임사처를 찾아왔으니 세상의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살입니다. 나오고 여기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군산 서해바다에나 중국의 산동반도가 나옵니다. 산동성. 산동성에 가면은 소림사가 있어요. 숭산의 숭자와 소림사의 님자를 따서 숭임사라고 최초의 선종사찰로 이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백제 때 조그마한 암자 성부라고 내려다가 이 법당이 지어진 지가 고려 충무왕 때 지어졌어요. 지금 한 이 절이 왜 붙어갔을까요? 여러분 금산사 갔다 왔죠? 이쪽 사람들은 금산사가 큰 집이고 이 숭임사가 작은 집입니다. 왜 작은 집인지 알아요? 거기서 처형수임 열서도 부끄럽게도 이실 짓고 하건데 부끄럽게도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 돌을 이루고자 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출발을 하고 부명리를 떠났는데 46년이 지난 현재 그러면 당신 부처 됐습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얼굴이 빨개져. 네? 아직도 부처님 발가락만 잡고 지금 스님으로 보더라고요. 아따 왕년에 뭐 한가한 헌스님 아니냐고. 근데 이 손이요? 내가 이기다가 이 손 내가 내려주니까 저보고 손가락 때문에 제가 불력을 많이 당해요. 이 손가락 부끄러운 손 아닙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서 불교와 관련된 재반 법령을 폐절하고 전두환 정부 때 86년도 해인사 승려대에 아실 분 아시나 모르세요. 불교 자주화를 해쳤던 제가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네? 제가 그곳에서 이 안타까운 손을 부끄럽지만 부처님한테 바친 사람이에요. 불자여 눈을 떠라.
하여튼 이게 손이 태림사에 가면 제 피 묻은 장사하고 이 손가락 세 개가 지금도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이 손이 절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얼굴도 좀 성질과 뭐 행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손 이렇게 보여주니까 잠깐만 이 상황이 몰래 정말 이런 말 좋습니다만 오늘 오신 동네는 어둠 속에 드리는 보배는 등불에는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을 위해 아무리 훌륭하고 수수모도 할지라도 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금은보화가 있어도 캄캄하면 그건 뭔지 몰라요. 그 금은보화를 밝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아성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등불.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무슨 등불이 이렇게 인연이 많은가 하시고 질문하고 계세요. 촛발이야 등도 켜고 번도 켜고 또 인등도 켜고 등이 많은데 그 등불이 바로 지혜의 등불 의미거든요. 네? 오늘 신도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숙림사에 오셔가지고 진짜 제가 뭐 화주해 주세요. 뭐 좀 해주시면 안 할게요. 이따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고 협조하시면 됩니다. 파랑새의 전설이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에요. 고려 충무가 원년 1345년에 충무왕의 왕비가 등창이 났어요. 등창. 여러분 저 강원도 오대산 갔죠? 상원사. 거기 가면 무슨 보살? 일등보가 잘하네. 문수보살님이 칭견해가지고 병을 낳은 그 피구름 모든 적상 알지요? 그 복장에 나온 거, 그 문화재 된 거 하고 복식 그 연구에 대해서 지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숙림사에 절을 보면은 역사에 있고 기도도랑일수록 그런 선, 이게 설화가 많이 내려오는데 숙림사에 와서 그 등창이 나가지고 이 충무왕의 왕비가 병을 그때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못 나서요.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 근데 왕비가 꿈을 꿨는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절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아닙니까? 부군이 대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기도 오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전 신화를 풀어가지고 왕비가 꿈의 그 절 같은 비슷한 절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숙림사가 꿈으로 맞는 거예요. 이 왕비가 그 신화를 이끌고 그냥 그 자기 식소를 이끌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와서 숙림사 삼체기도를 머물면서 합니다. 숙모하러 되는 날 이 법당에서 착한 마음으로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숙모하러 되는 날 여기서 기도하다 말고 왕비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져 버린 왕비의 그 머릿속에 비몽사몽간에 한 마리의 파랑새가 이리 빼쭉한 파랑새가 싹 늘어와가지고 자기 등에 난 막 그 고름 질질 흐르는 등창을 막 쫓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 뺏죽은. 근데 아파야 되기는 그냥 우리가 가려운데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너무나 뺏죽은 곳으로 막 좋은데도 시원하니 가려 환심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깨보니까 삼칠 기도 끝나는 날 그날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잠깐 비몽사몽 그 파란색 꿈을 본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그 전에 요 중국 올라가서 서울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경성으로. 근데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삼칠 기도 공덕으로 왕비가 등창을 완치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왕실이 원찰로 정해가지고 스님들 먹는 식량, 향화가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숙림사가 옛질 아닙니다. 절은 적지만 여러분 큰절이 부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줍니까? 작지만 숙림사를 가르쳐서 찰진절, 찰진절, 찰진하는 것은 막 찼다는 거예요. 아까 진압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압이 한문으로 뭔 뜻인지 알아요? 털을 팍 눌러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음습은 기운을 퇴치한다는 뜻이 이게 진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숙림사 생긴 일에 이렇게 2,000명, 3,000명 가까운 숫자가 와서 이 음습은 털을 눌러버리고 지금 간다는 것. 기와 등 안개 괜찮아요. 밟아주고 막말 음습은 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고 가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그런 아주 용기가 대단하신 스님이셨는데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잖아요. 세월 앞에는 스님도 이제 70고개를 넘으시면서 건강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참 정말로 신심이 열악한 이 익산 숭림사 이런 도량을 이렇게 중창불사를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원력이다. 이런 스님이 원력이 아니면 이런 중창불사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 이런 불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고 계셔서 앞으로 이 숭림사 주스님의 그 건강과 또 우리 숭림사의 오늘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대중스님들 또 신도님들께서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엉덩설안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숭림사 주스님의 건강과 이 또 숭림사 대중스님들 신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순례를 다니면 답사를 먼저 갑니다. 답사를 스님이 힘이 들어도 108산사 때는 한 달에 스님이 네 목금도 3일간 갖고 답사까지 했으니까 네 번을 최문영 웅포중학교 3학년 박서훈 우리 학생들은 천목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량 순례기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3년 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정치의 17교구 숭림사 주지 청산지방 108산사 순례기도의 해주선목회자 예, 우리 조학생에게 격려의 박수 우리 앞으로 불자로서 잘 살아서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공양을 좀 하시고 세 번 묻지 마시고 제가 그 공지사항 멘트 할 때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이 보시기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법회와 다리 다하고 이걸 한 번으로 모셔와 모두 모두 성불 하소서. 떠나버리네 떠나.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멈출까? 미련 없이 가는 세월을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은 가고 있어요. 동심바지게 도망가는 세월을 따라서 저 세월을 공지 빠지게 해 가는 세월을 인생의 무게도 짊어지고 도망가는 저 세월을 무겁기도 하건만 주름살만 남겨두고 공지 빠지게 떠나버리네 떠나가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멈출까? 미련 없이 가는 세월을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가고 있어도 꽁지빠지게 도망가는 세월을 따라서 떠나가 버리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멈출까 2년 없이 가는 세월을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가고 있어도 공기 빠지게 도망가는 세월을 뛰기도 하시다. 예. 승박대 같은 거 있어야지 되겠네. 됐어요? 웃으세요. 뭐야? 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잘 하고 다니셨어. 응? 이렇게 복받은 날이에요, 복받은 날. 네. 예, 만약에 추웠으면은, 눈이 왔으면, 비가 왔으면, 이쪽에 오늘 아직까지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주심 들으더라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제 날이 좋았는데 밤에 비가 온 거야, 아직까지. 또 눈이 왔으면 어떡할 뻔 했냐고, 이쪽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공덕으로 다. 좋았습니다. 다 이 기도 공덕 다 가져가세요. 예. 복 많이 복 짓고 가지요. 예. 복을 짓고 가니까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어.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해양제 때 안 받고 또 오세요. 예. 네, 다음 달에도 갑니다. 예. 설 쉬고 가요. 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갑니다. 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자, 산에 가 시작. 오는 뒤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다시 만나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역.